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동물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한번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큰 고니라고 하는 백조죠, 백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죠? 큰 고니의 이동 경로를 찾았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경향신문이고요, 기사고요. 보시면 지금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창원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벤키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에, 그죠? 저 위쪽에, 거의 뭐 시베리아 쪽 아닌가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 갔다가, 11월에 이렇게 창원에 오는데,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옹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저도 큰 고니를 몇 마리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반도 남부까지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볼까요? 예. 평균 시속 51km로 왕복 8,265km를 날았다. 야, 대단합니다. 주남 저수지를 떠나서 북한, 그다음에 중국의 단둥에서 내몽골, 그다음에 그래서 쭉 가서 저 시베리아이죠, 시베리아. 예. 잠시만요, 광고 좀 닫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몽골, 그다음에 러시아, 그래서 다시 주남 저수지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예,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남 창원 주남 저수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큰 고니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근데 이게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좀 약간 때가 묻었네요.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가지고, 그죠? 예. 연구소 측이 큰 고니의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3월 2일 주남 저수지를 떠나서 약석 달에 걸쳐서 북한, 중국 단둥, 내몽골, 러시아 예벤키스키 군의 습지로 이동을 했다. 거기가 번식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큰 고니의 평균 시속이 51km 정도라고 하고요. 그쵸? 북한 해주시를 지나서 923km를 비행해서 다음날 중국 요녕성의 단둥 하천에 도착을 하고, 그다음 14일간 휴식을 취하고, 한 2주일 휴식을 취하고요. 다시 365km 이동해서 18일 중국 내몽골 자치구 충라오 인근 습지에서 16일간 휴식을 취했다. 습지 쪽에서 많이 가는군요. 습지에서 많이 쉬고 번식도 거기서 하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아무래도 습지에는 이제 작은 물고기들 뭐 이런 생명체가 많으니까, 그죠? 4월 3일에 다시 이동을 시작해서 큰 고니는 내몽골 자치구 후룬베이알 습지와 러시아 브라티아 지역의 호수 등에서 머물다가 6월 7일 최종적으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예벤키스키 군의 습지에 도착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여름에는 저 북쪽으로 가서 시원하게 지내다가, 그죠? 네, 남쪽에 와서 이제 따뜻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남쪽 끝이 우리나라라는 게참 재밌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온다. 야, 참 재밌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 9월 29일까지 예벤키스키 군에 있던 고니는 다시 긴 여정에 나서서 돌아올 때는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그 다음에 11월 9일, 이제, 그니까, 바이칼호 인근 습지와 내몽골 자치구 튕라오에서 머물다가 11월 9일에 출발해서 37시간을 비행한 다음에 주남저수지에 도착한다니까, 여기서, 그죠? 이렇게. 쭉 오네요. 보면 이게 갈 때보다는 올 때는 조금 덜 들르는 것 같죠? 그렇죠? 빨리빨리 내려오는 것 같죠? 예. 신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고니의 이동 경로를 거리로 측정해 보니 갈 때는 4,036km, 돌아올 때는 4,229km. 와, 엄청난 거리네요. 왕복 8,265km. 그래서 어쨌든 번식지로 간큰 고니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시 같은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첫 사례다. 재밌습니다, 그죠? 주남 저수지에 가면 우리가 큰 고니를 볼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큰 고니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는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GPS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야생동물 위치 추적기가. 야, 이것도 참 좋은 정보네.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대, 이런 게. 그래서 배낭 형식의 태양광 충전 방식을 사용한다. 2시간에 한 번씩 위치를 확인한다. 근데 여기인가? 벽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사진에?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한다. 그래서 주남 저수지로 왔다가 다시 러시아의 저기 예벤키스키까지 돌아간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큰 고니가 어떻게 여행을 하고
어디에 들르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